안녕하세요. 교육위원회 임도훈 조사관입니다. 저는 이번에 정기회 시즌에 입법조사관의 일상을 소개하고자 이 브이로그를 찍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국정감사가 있는 날입니다. 여기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가 저희 행정실 사람들이 앉는 곳이고 여기가 의원장님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석 전문위원님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앉는 자리고 네, 여기가 저희 조사관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럼 여기 앉아서 국회 회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해서 자리를 좀 바꿨는데요. 이곳에 앉아서 오늘 국감의 요지를 정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학 구조개혁 그리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등 국정감사는 행정부가 1년 동안 한 정책 수행이나 예산 집행에 대해서 국회가 감사를 하는 것인데요. 이때 저희가 하는 일은 국정감사에 국회의원분들이 하시는 질의의 요지를 작성하거나 국정감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전반적으로 보는 일입니다. 저는 국감 질의 요지 작성을 마치고 지금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저 말고 다른 조사관님께서 들어가 계셔서 저는 그동안 예산이나 법안에 대한 보고서 작성하기 위해서 이제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회 교육위원회 임동훈 조사관입니다. 원래 계획하셨을 때 그 대학 창업 펀드 있잖아요. 아, 그쵸. 근데 그게 왜 줄어들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상무관님. 네네. 저는 대학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을 검토하는 중인데요. 해당 사업이 타당한지, 필요한지, 예산 규모가 적절한지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이 없네요. 이제 저희 교육위원회 한 자리가 비는데 그러니까 한 명이 없는데 얼른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가 저희 수석 전문위원님의 방입니다. 저는 지금 2021년 예산안 관련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임동훈 조사관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어,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앉지, 편안하게. 이제 21년 예산안을 받아봤는데요. 네. 이제 그 대학 창업펀드 사업이랑 그 사립대학 강사 임금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수석님의 의견, 생각을 듣고자 좀. 네. 대학 창업펀드 같은 경우는 일단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그 생태계를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하죠. 아, 네. 네. 필요한데 이제. 그런적으로 보시면 예산도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네, 본다고. 아유, 어제도 피곤한데 오늘도 예산 보고 막 힘들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날씬 쌩쌩한테 그렇게 덥진 않지? 아, 괜찮은데? 씨랑 풍경만 보면 소풍 온 것 같다. 왜? 본청 찍으라고 얘기했는데. 아, 본청 찍으라고? 돌아가. 안녕하세요, 전 지금 본회의장에 가고 있는데요. 본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럼 저희 법안이 오늘 의결되는데 실무자한테 의견을 구할 때가 있어서 관련 자료를 들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교육부에서 법안 설명을 와주셔가지고 일단 제 모습만 나올 것 같은데요. 아, 협의하는 모습을 뭐 재미는 없겠지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방대학 및 지역 금융인들 입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출원. 출연금은 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어야 되니까. 네네네. 네. 네, 예산 설명을 위해서 행정부에서 사무관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저희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은 21년 신규 사업이고요. 예산이 지금 868억 원 받아놨습니다. 이거. 근데 자체 부담이 있으니까 어떤 지역에 좀 많이 된다 해도. 네, 저희가 그걸로 좀 조정할 수는 있어요. 네. 시간이 늦어서 그때 불이 다 꺼졌네요. 전 이제 이 길을 따라서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